아, 육보가 궁금해요. 자, 잘생겼다. 분이신데요. 잘생겼다. 실력자라면 홍대 윤호윤호와 봉천동 최강창민. 음치라면 두바이에서 온 음치. 아, 근데 잘생겼어. 잘생기셨다. 강사! 육번 미스터 시간은 실력자일까요? 음치일까요? 또 이쪽 계신 분이 하체가 굉장히 좋으세요. 두꺼우세요. 체격에 비해서. 네. 어, 진짜. 어, 종아리도 붙었어요, 이렇게. 야, 비율도 좋으시고. 네. 되게 실력자 같다. 약간 좀 더 퍼포먼스 쪽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악세사리도 그렇고. 네. 최근에 춤 스타일이 이제 얼반 위주의 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. 네. 예, 하체 중심이 다운형이 많단 말이에요. 전문가야, 그러다 보면 댄서분들이 좀 더 하체가 많이 굵어져요. 아니,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반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. 네, 그러게요. 그럼 하체를 이용한 댄서. 네. 그 약간 기본 동작 네. 같은 거. 뭐 보통 이제 패스트 앤 슬로우 춤이라고 네. 많이 하는데 뭐 천천히 이렇게 가서 오! 죽기만 죽고. 세련됐어, 세련됐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이런 식으로. 예, 이런 식으로. 야, 천천히. 네. 느낌 있게만. 네. 속도를 슬로우로 가다가 막 빨라지고 막. 빨라지고 느려지고. 아~ 밀당이 있네. 아, 이런 게 얼반. 얼반. 네. 손의 색깔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. 손 색깔이요? 사실 가장 늦게 하얘지는 부분이 손인데. 손이지. 이제 얼굴과 목 주변은 그래도 많이 색깔이 돌아왔어요. 근데 이제 손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까마잡잡해서. 네. 두바이에서 야, 정말 진짜 예리하다. 댄스 강사로서 케이팝을 가르치던 분들이 한국에 오신 게 아닌가. 야, 여기를 봤네. 그러게요. 야. 진짜 탔어요. 여기 손이 좀 탔어요. 진짜. 가랑만, 그쵸? 예. 오늘 어렵네요, 그쵸? 네. 어렵네요.